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현대경제연구원 최하구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와처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뉴욕시장은 혼조세로 나타냈고 경제지표나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이 벌써 5월 28일입니다. 네. 시간 참 빠르죠, 보면. 네. 다음 주 월요일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5월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 5월 달 시작할 때부터 뜨거웠죠. 공매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셀린 메이 앤 고웨이 뭐 해서 여러 그러니까요. 가지 얘기들을 많았었는데 진짜 선방했습니다. 선방했고 네. 사실 이제 5월 3일 날 3,127로 시작해서 지금 뭐 3,249 5월 10일 날 한번 우리가 고점 찍죠. 그다음에는 이제 박스권에 갇혔어요. 갇히는데 희한하게도 네네. 이번에 보면은 굉장히 주식 시장에서 매매하는 대금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다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1일 거래량이 뭐 일평균 30조였는데 그게 15조 원으로 줄었어요. 네네. 그렇다 보면 지금 굉장히 관망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2일 빼놓고는 다 순매도를 해버렸네요. 그렇다니까 우리 주식시장의 아주 특징인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조금 약했던 부분들이 지금 5월달을 전체로 볼 수 있는데 근데 5월달에 칭찬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1, 2월 달에 이제 높은 그 상승률을 보이다가 굉장히 조정장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거기를 충분히 막아줬다는. 따라서 앞으로 썸머 랠리라고 할 수 있는 6, 7월에 썸머 랠리를 우리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바닥을 다져준 계열이 5월 달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6, 7월 썸머 랠리 굉장히 뭐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달러 약세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흥국으로의 외국인 자본의 유입, 특히 이제 한국의 신흥국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지금 뭐 오늘도 지금 모두에서 많은 미국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렇다면 제일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거는 6월 16일, 17일 날 이뤄지는 6월달 미국의 FOMCA가 네.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고요. 그쵸. 그 정점을 찍어주는 부분들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6월 FOMC인데요. 또 거기다가 FOMC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이 만기일이에요. 내 마녀의 날이라면 미국 선물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주간에 어떻게 장을 정리해서 가느냐 이 부분이 진짜 썸머랠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유동성 공급될 거고요. 네. 7월 4일 날 통과됩니다. 이제 예산안이. 그다음에 경기 지표들 지금 굉장히 좋고요. 뭐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2만 5천 명이라는 팬데믹 이후 최저치의 확진자가 어저께 2만 5천 명을 찍습니다. 미국에서요? 여기에 환호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실업급여 뭐 신청 건수도 굉장히 줄었고 등등.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넷 옐런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네. 인플레이션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다. 일시적이다. 구조적인 거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일거에 날릴 수 있는 것이 경기 회복이라는 굉장히 좋은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제넷 옐런은 지금 계속 시장에다 얘기하는 거고 그럴듯하네. 왜냐하면 실업 뭐 급여 수당은 계속 줄어드는 걸 봤지만 네네. 확진자가 이렇게 2만 5천 명 밑으로 든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 방향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정하고 있고요. 이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지금 썸머 랠리에서는 지수를 올리는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보기에 주도 업종을 장에서 정해가는 그러한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올라가는 것보다 주도 업종을 이제 대표적으로 내놓고 그것을 끌고 가는. 근데 지금 보면요, 굉장히 갑자기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많이 하고 뭐 여기저기서 막 쭉쭉 튀어나오는데 보면 역사적으로 보니까 최초의 금리 인상이라 테이퍼링 얘기를 한 후에
한 2주, 3주 정도에 8에서 15% 주가가 하락이 되고요. 네. 3개월 후에는 고점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4월 달, 5월 달에 찍고. 그럼 본격적으로 내년 뭐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미국죠. 9월 달부터는 이제 주가를 쭉 끌어올리는 모습. 아 그런 전체적인 통계에 의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 뭐 이런 굉장히 시장에서는 불안하고 이랬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내성까지 생기는 걸로 봐서 이것도 조금 땡겨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6월 7월 썸머 랠리 한번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썸머 랠리에 대한 긍정적인 제안 예상을 해 주셨는데 오늘도 뭐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뭐 옐런 재무장관 이야기 뭐 카플란 총재 이야기 막 엇갈리면서 막 계속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뭐 일각에서는 뭐 연준이랑 재무부랑 지금 궁합이 잘 맞아서 이런 식으로 쿵짝을 잘 치는 거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짜고 치는 고수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제나 옐런이 원하는 것은 뭐 주가 상승보다는 완전 고용이거든요. 근데 완전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통화 재정 정책이 맞춰줘야지만 1년 후에 나오는 게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제너 옐런과 지금 연준과의 연준은 또 재정을 더 많이 풀기를 원하는 그쵸. 그런 부분이 지금 맞춰져 있는 부분에서 짜고 치는 고수업 뭐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 그런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제너 옐런이 이전에 연준 의장을 했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요. 지금 청문회에 나가서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안 나가려고 해서 문제가 그쵸,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얘기한 것들을 봤으면은 일단은 뭐 연준과의 어떤 어떤 루트로든지 소통이, 일단은 되고 있다. 소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와치업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연준과 그리고 미국 옐런 장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뭐, 세린 메이, 5월에 팔고 떠나라라고 누가 얘기했지만, 누가 얘기했습니까? 우리 시장 일단은 잘 버텨줬습니다. 6월부터 또 아니면 그 7월 여름 썸머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